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 심리학 시리즈의 1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시 반드시 한글 자막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남성의 성내 경쟁을 위한 설계의 증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경우 남녀의 전체적인 체질량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외모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지방과 근육 분포에 있어서의 성별 간의 차이 때문이고 그와 함께 체모, 특히 수염의 성 차이가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약 124종에 이르는 영장류 중 인간은 시각상으로 성적 이형이 심한 종에 속합니다. 인간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 보노보보다 시각상 성적 이형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성 선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수염과 굵은 목소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배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수염이 난 남성의 얼굴은 깨끗이 면도한 얼굴보다 더 지배적으로 인지되지만 여성들은 수염이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느낍니다. 남성적인 얼굴도 지배적인 외향을 강하게 끌어올리지만 조작하지 않거나 여성화한 남성의 얼굴에 비해서 실제로 매력을 더 많이 떨어뜨립니다. 남성 얼굴의 몇몇 구조적인 특징은 싸움의 성공도를 더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현대인은 공격을 할 때 주로 얼굴을 겨냥하는데 남성 간 폭력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이 얼굴 골절, 특히 하악 골절을 더 많이 당합니다. 인간이 진화할 때 그러한 조건이 우세했다면 인류의 진화사에서 강건함이 계속 감소하는 중에도 남성의 얼굴에는 그러한 조건이 더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이 남성 피해자보다 얼굴 골절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남성의 두개골이 폭력적인 공격에 더 탄력있게 대응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선택은 종종 청각신호에도 성별 차이를 낳습니다. 인간의 발성법에 내재한 청각적 특징과 그 토대가 되는 해부구조는 둘 다 성적으로 대단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여성에 비해 기본적인 주파수가 대략 표준 편차 5만큼 낮은데 이러한 성 차이는 수컷이 암컷보다 두 배나 더 큰 많고 개코 원숭이의 성적 이형과 맞먹습니다. 이렇게 청각의 성 차이가 나타나는 한 가지 이유는 남성의 성대에 있는 막질 부분이 60%나 더 길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또한 성도가 길기 때문에 음영 주파수대가 더 낮고 밀집해 있는데 이는 음색이 더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성의 음성은 여성에게 느껴지는 매력보다 남성 사이에서 지배성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자신이 경쟁자보다 싸움을 더 잘한다고 평가한 남자들은 그 경쟁자를 상대할 때 목소리를 더 낮췄고 반면에 자신이 경쟁자보다 덜 지배적이라고 생각한 남자들은 음조를 높였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의 경우 남성의 겨루기 경쟁이 오랫동안 진화해온 종에게 기대되는 여러 차원의 성적인 차별화를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남성은 늦게 성숙하고 일찍 노화하고 죽으며 더 크고 더 근육질이고 더 공격적이고 서로를 공격하고자 무기를 제작하고 사용하며 위협적 과시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수염과 굵은 목소리 같은 눈에 띄는 성특이적 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경우 여성을 놓고 남성들이 겨루기를 하고 여성들은 우월적인 남성을 고르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방식은 인간 외에 다른 종에도 널리 퍼져 있고 그러한 종의 암컷은 지배적인 수컷을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남성의 어떤 2차적인 성형질들은 다수의 선택압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큰 근육은 여성에게 매력적이며 사냥과 남성들의 전투 양쪽에서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멀리 던지거나 정확하게 겨냥하는 능력의 큰 이점은 남성들의 전투와 사냥에 모두 들어맞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정리해보면 남성의 체질량이 여성보다 높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간이 진화할 때 여성의 짝고르기가 비교적 큰 역할을 했으며 현재 옳다고 받아들여지듯이 여성은 남성 간의 경쟁하에서 선호되었을 건장함보다 더 낮은 건장함을 선호했습니다. 남성들 사이의 경쟁은 유효성비가 비슷한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경우에는 부수적인 중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신체 크기 이형성의 패턴 그리고 인간의 진화에 걸친 송곳니의 감소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싸움이 광범위하다는 증거 그리고 굵은 목소리와 수염 같은 겨루기와 관련된 여러 형질의 존재는 이 해석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신체 크기, 힘, 송곳니 크기로는 남성의 겨루기의 정도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인데 그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큰 송곳니가 없는 유일한 유인원이지만 기술적으로 투박한 인간 사회들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동물을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공격은 남성의 신체와 근육량의 감소를 선호했습니다. 연합이 승리에서 얻은 이익은 다 같이 나누는 반면에 근육량을 늘리고 유지하는 비용은 개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남성들 간의 경쟁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화사에 걸쳐 남성들 간의 겨루기의 승리는 어떻게 짝짓기 기회로 전환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집단 내 공격과 연합 공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두 명의 남성이 짝이 없는 여성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면 어떠할까요? 이는 간단합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현재의 짝을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이를 위해 물리적 공격을 사용합니다. 짝을 얻고 지키기 위해 남성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문화에나 퍼져 있지만 그 행동은 어느 사회에서도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포식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짝짓기 기회에 눈이 멀어 부상을 무릅쓰기보다는 진짜 같은 위협에 굴복하고 더 순조로운 상황을 기다리는 경향이 선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회를 두고 경쟁을 할 때 안아야 하는 부상의 위험과 약하게 보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약하게 보이면 미래의 짝짓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남 폭력은 종종 당장의 짝짓기 기회를 얻기 위해서만큼이나 체면 때문에 자주 발생합니다. 남자들이 값비싼 싸움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대안적인 무대를 만들어 자신의 위압성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사냥과 스포츠 같은 신체적 경쟁과 신체적 역량의 과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모든 문화에 보편적인 듯합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성적을 내는 것은 당연히 더 높은 짝짓기 성공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많은 남성 스포츠 스타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 간의 지배성이 짝짓기 성공에 이바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은 지배적인 남성을 선호하며 더 지배적이고 남성적인 남자와 성교를 할 때 더 자주
그리고 더 일찍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남성이 만난 섹스 파트너의 수는 그들의 지배성에 대한 다른 남자들의 평가, 그리고 근육질과 굵은 목소리처럼 지배성과 관련된 형질의 양과 관계가 있었고, 반면 여성에게 느껴지는 매력은 지배성이 설명하는 한도 이상으로는 짝짓기 성공도의 유의미한 분산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공격 위협이 짝짓기 기회로 전환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배적인 남성은 덜 지배적인 남성이 짝짓기를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방해할 수 있지만 그 역은 훨씬 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배적인 사람이 방해를 할 때 짝짓기 시도를 포기하고 강력한 남성이 쫓아다니고 있는 짝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남성은 강력한 남성의 짝에게는 부정한 짓을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이 동맹을 맺고 연합 공격을 하는 경향은 인류 진화의 역사 속에서 힘을 합쳐 여성을 포획하고 짓기는 수단으로서 진화했을 것입니다. 다른 마을을 습격할 때 아내를 포획하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대륙의 전통사회에서 기록되었고, 독립성과 대표성으로 선정된 비교문화 표본의 30개 사회 중 16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민족지학에서 여성 납치는 전쟁의 동기로 자주 열거됩니다. 습격은 배우자를 얻거나 배우자의 번식 결과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자원 획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침팬지 수컷들의 집단간 공격은 다른 집단의 수컷 성체와 자식의 죽음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영토 확장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유목민족의 경우 이러한 습격으로 남자들은 가축, 목초지, 급수지를 손에 넣은 뒤 가축을 신부의 값으로 지불하고 아내의 수를 늘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합 공격 방식에 따른 습격에 의한 신부의 획득이 남성의 성내 경쟁의 최종적인 결과물일까요? 베네수엘라의 와오라니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습격을 가장 많이 나간 전사들이 시큰둥한 전사들보다 살아있는 자식 수가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연합 공격을 할 때에는 또한 동료의 안녕이 개인의 적합도에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 내 공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동료들의 장기적 짝짓기 관계를 존경하게 되고, 결혼이 남성 집단 내 겨루기 경쟁의 관습적인 해결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남성들의 성내 경쟁 혹은 겨루기는 진화의 역사에서 결혼이라는 형태를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